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이다. 난 손흥민이 너무 좋다. Thank you very much, son. 이렇게 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BBC 2주의 팀에 네. 올랐습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그 올림이고, 그렇죠. 일단 뭐 비카리오 골키퍼, 로메로 반다이크, 벤 화이트, 데클란 라이스, 존 네. 스톤스, 매디슨 콜 팔머, 손흥민, 가르나초, 데닝스 이렇게 이제 합류가 됐는데, 일단 토트넘 선수가 당연하게 아스톤빌라 4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4명이나 포함이 됐어요.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4위 결정전에 가까운 경기였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사실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건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였지만은 그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무승부로 끝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주목받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뽑힌 거죠. 네. 그나마 예. 들어갈 만한 선수들은 다 들어갔다 보세요? 들어갈 만한 선수?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선수나? 아니 뭐다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네. 홀란드나 데브라이너도 지난 경기 좀 많이 부진했었고, 예. 뭐 리버풀에서도 반다이크 빼면 사실은 네. 아 맥알리스터가 있겠네. 아니, 맥알리스터 되게 잘했는데 예. 무승부니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스톤스보다 아 스톤스도 잘하긴 했다. 예. 아무튼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BBC 2주의 팀에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고. 가르나초도 이제 저 가르나초도 예. PK 두 개를 얻었어. 그렇죠. PK 두 개, 예. PK 두 개. 예. 왜 들어갔냐 예. 이러시길래. 그래서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맨유가 이겼어요.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예, 그 저는 로메로보다는 지난 경기는 판더펜. 아, 반도맨. 예, 워낙 그 커버라던가 이게 괴물이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MOTD에서 같은 데서도 이제 판더펜 따로 이제 주목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가르나초 왜 들어갔냐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빵골인데 저게 이제 중요한 PK를 두개 얻어내서 이겼어요, 맨유가.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네. 들어갈 만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토트넘 선수 4명이나 들어갔다 이런 걸 전해드렸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평점도 너무 높습니다. 뭐 인터뷰나 이런 걸 전해드릴 텐데, 킬패트릭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스톤 빌라전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반더벤과 함께 가장 높은 9점을 부여하면서 손흥민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극찬이죠. 예, 그러니까 뭐 킬패트릭 기자가 조금 손흥민 선수한테 박하게 준다 이런 인상이 좀 옛날에 약간 있었죠. 있었잖아요. 계속 예, 있었죠. 근데 뭐이 경기에서 판더펜과 손흥민이 아웃스탠딩했다, 네. 환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밑에 그 평점 그 얘기에서 네. 중요한 게 이제 캡틴의 퍼포먼스였다. 어허. 예,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한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자기는 포스테코글루의 선수가 완벽한 선수가 되려고 되길 바라고 있고 또 이제 모든 토트넘 선수들이 굶주림을 안고 네. 가지고 끝까지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 올인해야 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일단 뭐 당연히 킬패트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고. 보통 네. 킬패트릭이 한 손흥민 선수 9점 이상 줄 때는 아, 네, 보통 진짜 부인할 수 없이 잘할 때 약간 이제 애매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박하냐? 진짜. 6 그럼 6 진짜 잘하면 이제 8, 9 그 정도 줍니다. 그러면서 약간 뭐 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부보정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인터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진짜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고 모두 좀 배고파야 된다, 뭐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뭔가 수치상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게 이제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 순위인데. 지고 있다가 네. 이제 지고 있을 때의 성적인 건데요. 토트넘이 15경기, 그건 좀참 많이도 지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은 5승 4무 6패로 승점 19점인데, 네. 예, 리버풀 맨시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승점인 거거든요. 어허. 예. 지고 있을 때 일단 역전으로 뒤집은 적이 5번이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리버풀하고 맨시티는 공격 쪽에 어쨌건 간에 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면 이제 토트넘은 그만큼 지금은 조금 늘어났지만 베르너가 오고 하면서 네네. 그런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역전승을 많이 이끄냈다. 이거에는 이제 손민 선수가 선수들을 독려하는 것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뭐 브래넌 존슨한테도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손민 선수가 예. 너 네가 나와서 경기를 바꿔야 되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라 했는데 정말 골을 넣어줘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또 네. 이제 베르너 선수 지난 경기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이제 골을 넣으니까 손민 선수가 이렇게 뒤에서 맞아요, 돌면서 맞아요. 이렇게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기도 하는 등 네. 선수들을 뒤에서 상당히 독려를 잘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예. 진짜 확실히 이제 역전승이 많은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막 독려하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스테콜로 감독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초반에 너무 공격적이다가 역습을 한번 먹혀요. 네.
그럼 더 공격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아, 근데 이거는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아, 약간 라인이 높다 보니까 한 골 먹히는 순간 더 공격에 약간 고삐를 당기면서 네. 역전시킨다. 아, 요게 약간 좀 공식적으로 나오는 공식 같은 좀 그런 거고. 그렇죠. 아스날은 왜 저게 적냐?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수비가 강하죠. 지고 있는 적이 8번밖에 없네. 아스날이 안 먹혀. 안 먹히고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이 낮다 진짜.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한 팀이 저 8번이잖아요. 지고 있었던 적이. 예예 예. 예.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0대 0으로 끝나면 끝났죠. 아스날은. 그러니까. 네. 예. 아니 이렇게 보긴 보니까 확실히 저게 수치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네. 지고 있는 적이 그만큼 한데. 많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 아,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역전시킨 게 많은 거니까 좋은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하죠 뭐. 예. 자 이제 또 우리가 주장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 아스톤빌라전에서도 그 주장의 품격이 여실히 드러났던 아주 진짜 주장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이게 비카리오가 저 상대 선수와 좀 부딪히면서 이렇게 넘어져서 계속 뭔가를 항의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뭔가 그 84분경인가 83분경에 예. 이제 차니올로가 머리를 이렇게 차면서 아하.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의료진이 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비카리오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판도 옆에 있고 하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이제 비카리오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비수마가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었는데 네네. 이게 그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한 건지 왜 옐로카드 안 주냐 뭐 이런 걸로 항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머리 부상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그래서 로메로 개막전에 빠질 네. 때 로메로도 약간 불만 섞인 맞아요.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잖아요. 자기 더 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머리 부상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이제 둘이 끝나고 나와서 뽀뽀하는 장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비카리오가 뭐 아워키트 하면서 사진 올리니까 거기에 또 이제 하트도 박아주고 네. 약간 좀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예.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선수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좀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장이니까 예. 예 그래서 직관 가시면 손흥민 선수가 다 챙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때 맨시티전이었나요? 아 맨시티전이죠. 아, 네 맨시티전.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관을 간다. 네. 그러면 이번 시즌에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이 진짜 뭔가 커리어 하이 느낌? 커리어 하이이고 뭔가 리더로서의 뭔가 모습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네. 편으로 얘기하다 보면 확실히 이제 우리 나폴리 직관의 그렇죠. 맛 이런 걸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자, 또 하나의 미담. 생각지도 못한 미담이 나왔는데 경기장에 저렇게 쓰레기가 있었나 봐. 네. 와, 저걸 주워서 들고 나가더라고. 네. 아니 진짜 경기만 잘하고 인터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알았었거든요. 경기 예. 끝나고 봤었는데 근데 아니 뭐 쓰레기 주운 것까지 다뤄야 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와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니까 예. 그러면은 또 다뤄줘야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매체를 보면 그러니까 손흥민은 청소부에게 쓰레기를 맡기는 대신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 잠시 멈췄고 뭐 터널로 쓰레기를 들고 가면서 이제 쓰레기 버렸다. 손흥민의 겸손한 행동에 팬들도 깜짝 놀랐다라면서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 아니 이게 진짜 이런 미담 나오긴 좀 어렵잖아. 아이들 뭐 이렇게. 락커룸 가봤거든요. 락커 깨끗해요. 락커룸도 청소 딱 해놓고 너무 알았어. 깨끗해. 일본 대표팀이에요? 갑자기 일본 대표팀 떠오르는데 락커룸 깨끗하다. 아, 그놈이 직관하고 진짜 우리 나폴리 진짜 미치겠네. 아, 너무 깨끗해. 락커룸이. 너무 깨끗해? 네. 청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깔끔하게 네. 치워놔서? 정말. 네. 아, 뭐 컨셉 이렇게 잡은 거야? 네. 아, 저렇게 진짜 인성적으로 좀 훌륭한 것 같다. 네. 경기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의 동료도 잘하고. 아무래도 좀 네. 이제 유럽의 시선에서는 저런 게 좀 신기한 게 많죠. 신기한 게 많죠. 네. 신기한 게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리오 퍼디난드하고 인터뷰했을 때 네네.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살짝 내려오는 네, 그것도 거.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What a flight 하면서 What a guy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서에는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닿을 수가 있어도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대단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가 그렇지. 저렇게 좀 겸손하게 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막 그 비 올 때인가 막 이렇게 아이
머리에 비 맞지 말라고. 그런 것들도 네. 확실히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또 이런 가운데 아까 저희가 이제 비카리오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로메로 저 장면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 때가 이제 그 막 퇴장당하고 막 선수끼리 엉키고 네. 막 로메로 흥분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가가지고 또 얼굴 네. 잡고 막 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일단 그리고 끌고 밀고 가서 네, 거기서 네, 네. 이제 약간 침착하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있었었죠. 네. 네. 확실히 이제 선수 개개인들이 이제 흥분하면 가가지고 이렇게 좀 독려하고 막 진짜 좀 진정시키는 것 같은데 난 저게 참 신기한 게 이제 경기하다 보면 본인도 약간 이렇게 오끌어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진정시키고 남을 또 진정시킨다는 게 과거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게 안 될 때가 있었죠. 과거에는 아 물론 있지. 아, 근데 이게 되게 성숙해졌다는 게 아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주장도 아, 달았고 과거에는 약간 그 이렇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조절하고 선수들이 오히려 그런 선수를 이제 막아 세우고 그렇죠. 아, 로메로 같은 선수가 딱 그거잖아요. 네. 아니 부주장인데 저기서 통제를 못 하고 가서 이제 아, 막 하려다가 못하니까 로메로 아, 이제 부주장도 같이 이제 말려줘야 되는데 네, 네. 손흥민 선수가 뭐 로메로도 좀 제어도 하고 네, 저런 모습들. 아 이게 축구하면 싹 한번 올라오거든. 한번 이제 담기면 막 올라와. 어, 그저 봤어요, 직접. 아,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아, 맞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 자, 그리고 로얄이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남겼는데, 네. 뭐 손흥민은 포르투갈어로 말하려고 하기도 하고, 스페인어로 말하려고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은 우리의 뭐 주장이다. 그래서 네. 그는 이제 더 커졌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에메르송하고 이제 히샬송하고 인터뷰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손민 관련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절대 브라질 갈 때 안 데려갈 사람은 비스마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뭐 뭔지 짜증날지 네. 모른다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제 부상당했을 때 손흥민이 수술받고 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대표팀 가가지고 그냥 뛰었다가 네. 그때 또 이제 비니시우스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뛸 거면 뛰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동료들도 진짜 늘 저희가 이제 이런 소식 많이 전하니까 동료들이 참 인정을 많이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포스테코글로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젊은 팀이다 보니까 예. 이번 시즌에 저 구심점이 되어줄 선수가 필요했어요. 분명히 이제 예. 그 선수들도 좀 다 어리고 감독도 사실은 셀틱에서 왔기 때문에 지도력이 좀 약간 락커룸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과감하게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어쨌든 앉혔고 네.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것 자체로 뭐 너무 좋은 네.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금 와서 이제 조금은 유명세를 탄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사실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는 포스테코 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벵거 감독도 처음에 아스날 맡았을 때 벵거 후 이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선수단을 장악을 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상당히 정말 고마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포스테코글로 감독. 네. 자 그러면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도 좋고 네. 동료도 좋아하고 감독도 좋아하고 팬도 좋아하고 자 이제는 어머니까지 좋아합니다. 어머니까지. 아니, 뭐, 오늘 뭐 성경 써요? 아, 네. 비카리오 어머니인데. 네. 어우, 막, 우리 막 저 비카리오 진짜 어머니입니다. 실제 맞는 네. 거죠? 어머니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왼쪽에 이제 비카리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건데 어머니랑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 맞고요. 이게 그 저희랑도 자주 이제 뭐 영상, 그 통화 연결도 많이 하시는 이건 기자의 아 이건 기자님 네, 달콤 스토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팬들 인터뷰 한다고 한 건데 이제 비카리 어머니도 딱 아, 어머니. 걸린 거거든요. 저도 이거 영상 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 뭐 여기서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이다. 네. 난 손흥민이 너무 좋다. 땡큐 베리 머치 손 이렇게 한 거죠. 일단 뭐 진짜 어메이징한 팀이다. 비카리 골키퍼 엄마라고 밝혔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손흥민이 맨 오브 더 매치고 정말 너무 좋다. 땡큐 베리 머치 손. 아 진짜 이제는 동료의 가족한테도 사랑을 받는 네. 예, 정말 대단한 선수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예, 그럼요. 예. 자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조금 이따가 더 뭐 케인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토트넘이 일단은 자력으로 4위를 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네. 뭐 한 경기 덜 치렀고 그 경기 이제 첼시를 잡는다고 치면 1점을 좀 앞서는 상황인데 이제 4위 싸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반반. 아, 아니 그러니까. 네. 두 팀 다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을 다 만나요. 와, 완전 두 팀 다 우승 후보를 연달아 뭐 있네요. 남은 경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최근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외국에서는 만들어요. 네. 이제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여기 대표 선수들. 데브라이너, 뭐 사카, 네. 그리고 뭐 반다이크 살라. 이런 선수들한테 손흥민 선수가 왕관을 씌워 주는. 네. 아, 슈메이커를 한다. 네. 아, 그렇지. 손흥민이. 네.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그거는 반대로 네. 생각하면 그 세 팀을 토트넘 잡았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뭔가 토트넘이 유난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요. 토트넘은 이 세 팀을 한꺼번에 만나요. 4연전 중에 뉴캐슬 다음에 연달아 만나요.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진짜 토트넘의 4위 결정도 이 세 팀이 하겠습니다만 반대로 우승도 그쵸?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때가 아마 토트넘도 가장 극복을 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연속으로 쭉쭉쭉쭉 만나니까 아마 네. 그 사이에 첼시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일정 잡히면 네, 왜 그러냐면 그 맨시티와의 경기가 예. 맨시티가 FA컵 올라가면 4강전인가 그때를 네. 좀 겹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약간 뒤로 밀릴 거거든요. 그때 뭐 첼시도 잡힐 수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경기도 그 사이도 잡힐 수 있다. 아, 네. 반더벤 소식은 좀 안 나왔나? 반더벤 오늘 이제 그 아, 오늘 나와요? 검사한다. 아, 예. 네. 반더벤의 또 부상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A매치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쵸? 그 이후로 좀 돌아오면 네. 좋겠는데. 그렇죠. 일단 예.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A매치 기간이 그 사이에 끼어 그렇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